예장통합총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과 계엄군 모두의 생명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고 문용동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기렸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까지 판결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 없는 이웃들을 위해 집짓기 활동을 펼쳐온 기독 NGO 헤비타트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주거약자들을 위한 집짓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집짓기에는 조나단 렉포드 국제 헤비타트 총재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선한이웃 코너에서는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늘사랑교회 이강호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화요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8주기를 맞아 5.18 당시 정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고 문용동 전도사 순직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1980년 5월 18일 상무대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문용동 전도사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공수부대 군인에게 붙들려 구타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 전도사는 할아버지를 구타하는 군인을 말리면서 본격적으로 광주항쟁에 참여해 부상자 구호와 헌혈운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계엄군이 물러난 뒤 도청 지하실에서 무기 관리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도청 지하실에는 광주 시가지를 반파시킬 만큼 상당량의 폭약이 있었는데 문 전도사는 폭약이 폭발할 것을 우려해 군의 도움을 받아 폭약 뇌관을 제거하고 끝까지 무기고를 지켰습니다. 문 전도사는 안타깝게도 5월 27일 새벽 도청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피살당했습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3km 반경이 날아가는 거죠. 광주의 반이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그것을 품고 지키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광주 시민과 계엄군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무기고를 지켰던 고 문용동 전도사의 희생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오다가 최근에서야 평화주의자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6년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고 문용동 전도사를 총회 순직자로 지정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 문용동 전도사 순직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기학 예장통합총회장은 고 문용동 전도사의 삶을 언급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때로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는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한 것을 주목하면서 민주화와 정의를 위한 희생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열매로 이어지길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명성교회가 원로 목사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위법인지를 다투는 재판에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오늘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단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까지 판결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반기를 든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제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5개월 동안 한 달 간격으로 재판을 열었지만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임 논란 때문입니다. 이만규 재판국장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이나 재판국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재판국장을 선출하겠다며 투표도 실시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앞두고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 명성교회 측이 고의로 재판을 미루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변론직의 요청서와 재판국원인 조모 장로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이들은 예장통합총회가 더 이상 재판을 끌지 말고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사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증명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 재판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판결이 미뤄지면서 명성교회 측과 세습 반대를 외치는 측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등 불필요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에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예성총회는 어제 안양성결대 예성 80주년 기념관에서 112연차대회 및 제97회 정기총회를 열어 부총회장이던 윤기순 목사를 자동 추대했습니다. 윤기순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에게 총회장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선교를 중심으로 교단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에는 동산교회 문정민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수동교회 김종상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집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집 짓기 활동을 해온 기독 NGO 헤비타트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들을 위한 집짓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집짓기에는 조나단 렉포트 국제 헤비타트 총재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사 현장.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건물 벽체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뚝딱뚝딱 못질하는 소리와 망치 소리, 전동 드릴 소리가 조용하던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팔을 걷어붙인 봉사자들, 이들의 땀방울이 이마를 적시는 동안 어느덧 그럴싸한 벽체가 완성됩니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활동을 해온 헤비타트가 천안 목천읍 서리에 건축 중인 희망 드림주택 현장. 신혼부부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정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12채의 집 건축에 한국 헤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입주 예정자 등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조나단 렉포트 총재와 릭 해서웨이 아시아태평양본부 대표 등 전 세계에서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어온 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나단 렉포트 총재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국제 헤비타트 총재로 2005년 선임됐습니다. The mission of Habitat for Humanity is to put God's love into action by bringing people together to build homes, communities, and hope. A house is more than just a physical structure. It's really home. Home is a foundation for a family to have a decent life and for a child to grow into all that God intends. 빠르면 올 가을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될 입주 예정자들. 이들은 자신의 집이 완성될 때까지 일정 시간 건축 작업에 참여하고 입주 후에는 약 20년 동안 건축비를 무이자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 돈은 종잣돈으로 모여 또 다른 가정에 집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의식은 어떻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주는 진짜 힘든 거잖아요. 새로운 청년들도 결혼하려면 주거가 제일 큰 문제라 걸림돌 돼서 못하듯이 이걸 해주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큰 고민이랄까 큰 숙제를 해결하는 거라죠. 한국 헤비타트는 지난 1994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2만 2천여 세대의 집을 지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우리 흘리고 있는 땀이 뭔가 그 자기 집을 갖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떤 한 가정에 눈물을 씻어주고 또 그 자라는 아이들에게 훗날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또 교육다운 그 가정교육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일이라면은 한편 한국 헤비타트는 방한 중인 국제 헤비타트 리더들과 함께 아시아 국가 개발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한국을 시작으로
태국과 네팔, 캄보디아 등 8개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할 특별 건축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늘사랑교회 이강호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논현동 신사역 부근에 있는 작은 교회 늘사랑교회에는 매주 목요일 독거노인과 노숙인 200여 명이 찾아 점심을 나눕니다. 늘사랑교회 이강호 목사는 교회 건축을 한 이후부터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냥 그 큰 강남 유명한 교회 많지만은 우리 작은 교회에서 또 제게 주시는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틀 뒤였던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 시내의 찜질방을 빌려 어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점심도 대접했습니다. 늘사랑교회는 1년에 두 차례씩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거나 찜질방을 빌려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욕을 하고 또 목욕을 하면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참 고맙고요. 여기는 마음까지 씻어주는 그런 목욕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 깨끗하게 씻어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늘사랑교회의 목요밥상 차림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봉사자들입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런 데 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고 나면은 베풀고 나면은 너무 기쁨이 그냥 넘치고.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펼치는 목요밥상 봉사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반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멀리 경기도 부천이나 의정부, 서울 상계동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어른들이 점심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요밥상 차림이 30년 넘게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많았었죠. 만들고 이상한 교회 들어왔다 반대 대모도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얼마 지나면서 이제 좋은 소문이 나와서 지금은 많이 좋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와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쌀을 보내는 분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요. 이강호 목사는 교회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지금은 목요일에만 점심을 대접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심 대접하는 날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슈페리어 재단이 제5회 슈페리어 대상 시상식을 열어 국내외에서 헌신해온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재단은 아프리카에서 의료와 교육 사업에 힘써온 아프리카 미래재단 황영희 이사장에게 봉사부문상을, 방글라데시에서 NGO를 설립해 선교 활동을 해온 아시아포커스 이경옥 이사장에게는 선교부문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서 학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온 변영수, 김순희 선교사 부부에게는 개인 선교부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 선교부는 오늘 교내 대강당에서 이화 창립 132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화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주제로 열린 132주년 감사 예배는 경배와 찬양,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뒤 조동천 신촌 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대표, 동창 대표 등이 나서 어려움에 처한 대학과 이화 의료원을 위해 합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동부초등학교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3회 지역 어린이 행복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떡볶이와 김밥, 팝콘, 아이스크림 등 풍성한 먹거리 나눔과 에어로켓 날리기, 블록 조립과 에어바운스 체험 등 15개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돼서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전국 21개 지방회 목회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14회 목회자 선교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장 조병재 목사는 목회도 축구처럼 하나님을 감독자로 삼고 튼튼한 체력과 강한 영성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상범 총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축구하러 왔지만 결국 우리의 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목회적 사명을 잘 이룰 것인가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부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사장 백종국 교수는 선거를 할 때 객관적 사실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상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